학구 진학, 일학습 병행제, 그리고 NCS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 등 다양한 고용 정책을 통해서 모졸 인재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우리 사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중 하나죠.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그동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육성에 힘써왔는데요. 이번 2016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조사 결과 7년 연속 상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영 교육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과거에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렀던 실업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모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농업, 상업, 공업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좀 중요해지는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예. 뭐 관광이라든가 조리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고등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제 현장하고 연결된 교육들을 굉장히 중시해서 지금 실시 교육 과정을 하고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정확한 명칭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그러니까 특수 목적형 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지역 사회에 산업과 연계된 형태로 그렇게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고등학교입니다. 예. 네. 오늘 학부모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바로 내일부터인데요. 이런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네.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행사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최된 배경 짚어주시죠. 네네. 행복교육 박람회는 우리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행복 학교 박람회나 뭐 우수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예. 한다든가 산학 협력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가 인성 교육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열었습니다. 박람회. 그것을 예. 올해는 이제 좀 다 같이 이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실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교사들이 오셔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꾸미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 건 처음입니다. 지금.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럼 기존의 박람회와 이번 박람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뭐 규모상으로 보면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대규모고요. 예. 그리고 규모만 크다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실제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초중등학교 중심이었다면 그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 그리고 민간에서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학기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예, 안착시키고 그렇죠. 있는데 자유학기제를 보면 실제로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제공하니까 그래서 그 민간 기관들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는 과거에 단순히 이거를 박람회를 하면 그냥 가서 보고 휙 둘러보고 나오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예. 정말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꾸며보자. 그래서 그것도 체험 형태도 단순히 가서 뭐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만들거나 이러는 거가 아니라 정말 뭐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돌봄 교실을 하면 실제 아이를 맡겨볼 수도 있게도 꾸며놓고요. 그런가요? 네, 수업도 체험형으로 실제로 꾸며서 하고요. 진로 상담도 직접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 학생이 오면 실제로 진로에 대한 상담들을 뭐 고입에 대한 상담, 대입에 대한 상담들을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그 상담의 내용도 아주 충실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오는 건데 네. 이번 행사에서 그 정부의 6대 교육 개혁 과제를 네.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네. 전시관별 그 주요 특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주제관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놓은 정책적인 내용들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대 교육 개혁별로 이렇게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관은 실제 이렇게 체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거, 뭐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뭐 이제 과학 수사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항공기를 모의 조종 해본다든가, 뭐 숲 체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미래 교실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이런 체험형으로 꾸며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관은 우리가 이제 5, 60년대 굉장히 어려웠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교실의 변화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유학기제를 이제 안착을 시켰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교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건 결국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정말로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학생 중심의 교실을 통해서 이루려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좀 미래적인 모습, 소프트웨어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지방교육 재정 관은, 개혁관은, 우리가 이제 지방교육재정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고,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60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떻게 살림살이가 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책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는 부분을 우리가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교실이나 누리교실 이런 거를 정말로 체험형으로 제공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대 교육 개혁 과제니까요.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일학습병행, 선취업 후진학은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정말 기업과 연계돼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또 현장에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꾸며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진학 상담들을 정말 중학교 단계에서도 본인이 뭘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과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서 대학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K-MOOC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말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현장하고 어떻게 연계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드리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창업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정말로 제일 창의적일 때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입 상담을 직접 오셔서 볼 수 있는 어디가라는 우리가 그 종합 포탈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입 정보들을 모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진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좀 더 전문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진학 상담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탈 사이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나요? 네, 어디가가 그러니까 대입 포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름이 굉장히 잘 지어져서 한번 들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어 약자로도 그거하고 맞도록 그렇게 이름이 돼 있습니다. 네, Admission Information Guide for All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입학 정보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한번 국민께서도 이 웹사이트를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참 생애 주기별 교육 시스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시 체험뿐만이 아니라 강연도 있고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정말 수요자 중심의 박람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그 대상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잘 꾸며놓은 부스에서 여러 가지 미래의 꿈이나 본인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요 길들을 좀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맵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경제 쪽이다,
본인이 원하는 게 인문 쪽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부스 중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천 개의 꿈길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을 장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맞춤형으로 본인이 체험하면서 본인의 꿈과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연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알파고하고 했던 이세돌 구단이 와서 강의를 또 하시고요. 그리고 금난세 이 지휘자분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실제 오케스트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레인보우 합창단, 뭐, 그 다음에 여러 뭐, 좋아하는 가수분들 나와서 우리가 열린 음악회 형태로 해서 또 이런 부분들도 준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축제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만들고자 합니다. 네, 정말 네. 세대를 아우르는 박람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조사 결과 7년 연속 상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마어마한 결과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네. 그렇다면 이런 직업계고가 현재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현황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고등학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직업계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로 보면 전체의 5분의 1이 조금 안 됩니다. 19%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직업계고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저희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그리고 직업계고 또 안에 들어있는 게요. 네. 그리고 직업 계열 학과가 있는 일반고가 있습니다. 일반고에도 직업계 요 반이 따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예. 지금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인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일반계고를 이제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면 가는 게 실업계고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바뀌어서 오히려 이제 그 특성화고를 떨어지는 친구가 한 해에 한 15,000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오히려 중간에 특성화된 이러한 어떤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한 13,000명 이렇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 고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사회를 전망할 때에도 이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꾸준하게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직업교육의 부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직업계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발전 단계에서 오히려 더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고교 그 발전 계획을 세울 때에도 요 직업계고를 굉장히 중시하는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실제 정책 내용을 보자면 직업계고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직업계고를 운영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의 경로가 있고 그 이후에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 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형태, 뭐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그래서 중학교 단계에서 조금 더 희망하는 친구들이 직업계고를 갈 수 있도록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렇게 단계에서도 우리가 취업 희망자 특별 전형이라는 것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쪽에서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원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 비중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 좀 더 정보를 많이 줘서 학생들이 좀 더 잘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제학교라는 것을 작년에부터 이제 뭐 60개 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지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취업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기업 교육의 품질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NCS라는 그 과정을 좀 도입을 해서 좀 표준화하는 부분들을 해서 좀 더 그 품질을 높이는 부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하면서 직업계교 고교의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표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진학이냐 취업이냐는 이제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과거에 무조건 진학이다. 이런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선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하면 이후에 그
현장에서 정말 직업 세계에 간 이후에 본인이 원한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잘 열어주자라는 부분이 이제 후진학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후진학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학생들의 특성이 좀 일반적으로 그냥 학령에 따라서 올라갔던 진학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사 운영에서 조금 더 자율성을 주거나 입학하는 데서 이런 부분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단과대학,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다른 이슈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예. 그 취지도 이렇게 후진학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모델을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앞으로의 어떤 교육이 더 밝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영 교육부 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